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요즘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속해 있는 그 동해에서 이미 봄, 가을용 바람막이 옷이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,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이제 봄, 가을용 춘추용 바람막이를 장만해야 될 때가 드디어 온것 같습니다. 바람막이 옷이니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기능은 역시 방풍 능력이 되겠습니다. 근데 바람만 잘 막아준다고 해서 방풍 자켓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이외에도 이제 그 편리함 또는 편의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땀과 관련된 것들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티셔츠 한 장으로 보통 봄, 가을에도 뭐 대부분 다 플리스를 뭐 하나 정도 껴입든지 아니면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불거나 함께 하게 되면 방풍 자켓을 꺼내 입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피부에 남아있는 땀이 이 방풍 자켓에 붙게 되죠. 그러면 이제 방풍 자켓이 젖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방풍 자켓이 땀이 난 피부에 척척 들러붙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켓이 땀이 피부에 있을 때라도 이 피부에 들러붙지 않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.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땀을 이제 이 방풍 자켓이 흡수해 줘야 되는 거죠. 흡수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이 자켓이 그 땀을 말려줘야 합니다. 그리고 젖어 있으면 아무래도 체온을 많이 뺏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두개 조건이 또 이제 방풍 능력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외에도 이 자켓의 원단이 조금씩 늘어나면 훨씬 더그 동작을 하기에 편합니다. 위로 팔을 뻗어 뭘 잡는다든지 이럴 때 훨씬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원단의 신축성이 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편의 장치들이죠. 예를 들면 주머니가 좀 넉넉하게 있는 것이 사실은 뭐 거기 주머니에다 뭘 넣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더 좋아집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뭐제 나름대로 이 자켓들은 잘 만든 자켓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자켓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크테릭스의 스쿼미시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스쿼미시를 안 사고 스쿼미시와 똑같은데 주머니 위치만 다른 인센도를 샀습니다. 근데 등산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스쿼미시입니다. 인센도는 오히려 이제 자켓의 하단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이제 달리기용으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. 아크테릭스의 스쿼미시 자켓은 안쪽을 보시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단이 조금 가슬가슬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땀이 났을 때 피부에 훨씬 덜 달라붙습니다. 뭐 완전히 안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덜 달라붙습니다. 그다음에 물론 방풍용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한 바람이 아니라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아니라 그러면 거의 막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자켓이 굉장히 가볍습니다.
그다음에 이제 또 사이드에 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예, 이런 메쉬가 또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물론 뭐 이게 가볍죠.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자켓은 이 자켓은 약간 국내에서 구입하시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자켓은 유럽 쪽에서 직구를 하셔야 됩니다. 가끔은 미국 아마존에도 이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네, 그 유럽에서 직구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자켓도 이렇게 풀어 보시면 스커브시보다는 약간 반품력이 떨어집니다. 예. 이 스커브시보다는 이제 반품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어지간한 바람은 상당히 잘 막아줍니다. 대신에 이제 사이드 쪽에 이렇게 메쉬 패널이 없더라도 이게 없지만은 이게 땀이 잘 나갑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 원단도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안 하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도 이 스커미시처럼 예, 그 원단 자체가 예, 오돌도돌합니다. 살짝. 예. 그래서 이 자켓도 땀이 났을 때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스커미시도 스트레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베르간스의 마이크로 라이트 자켓입니다. 이게 근데 이것도 예, 스트레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능적인 면에서 뭐 두 개가 거의 예, 그 유사하다 저는 원단 면에서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자켓이 저는 마음에 드는 점은 예, 이렇게 보시면 예, 사이드 자켓이 예, 포켓이 예, 이 사이드 포켓이 굉장히 예, 크고 예, 안쪽은 또 땀이 이렇게 잘 나고 통풍이 좋게 이렇게 하프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핏은 이 자켓은 그 스커미시는 핏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인센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옵니다. 근데 이것은 보통에 우리가 입는 잠바라 그러죠. 예. 예, 그것처럼 예, 핏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예, 이 자켓을 예, 선호하는 편입니다. 세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예, 이런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들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반품 자켓입니다. 그게 이제 이 룬닥스에서 나오는 글리스라는 자켓입니다. 룬닥스 글리스라는 자켓인데 이 자켓은 LPC 원단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어요. 그 LPC는 이제 뭐 그 LPC가 L이 그 룬닥스를 말하고 P는 폴리에스터고 C가 카튼입니다.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이게 65%와 예, 그 면 카튼 35%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, 근데 이 자켓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자켓이 물론 이렇게 풀어보시면 거의 마이크로라이트랑 비슷한 정도의 반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이 자켓을 좋아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. 이게 안쪽에 카튼이 혼방되어 있습니다. 면이 혼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땀을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. 예, 그게 굉장히, 예, 그, 저한테는, 예, 좋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땀을 빨리빨리, 그, 저기 흡착이 되기 때문에, 예, 입었을 때 굉장히 쾌적합니다. 예, 땀이 나더라도, 이 자켓이,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크로, 그, 파이버, 폴리에스터 마이크로 파이버가 또 땀을 빨리 말려줍니다. 예. 그래서 땀을 흡착하는 능력이나 땀을 말려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이 LPC 원단들은 일반 합성 섬유 이렇게 그 나일론 합성 섬유보다는 예, 이게 그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. 예, 입을수록 이제 빈티지 느낌이 납니다. 이게 그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좋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자켓에 칭찬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주머니도 상당히 크게 있어서 뭘 넣고 다니기 편하다는 것과 이것은 캐주얼로 입기 굉장히 적당합니다.
그러니까 산에서 뿐만 아니라, 예, 산 아래 내려와서도 캐주얼로 이렇게, 그, 다용도로, 예, 사용할 수 있는 자켓입니다. 제가 대충 핏이 어떻게 나오고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, 예, 입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글리스 자켓을 입었을 때, 예, 모습입니다. 예, 상당히, 산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도심을 걸어 다니실 때, 예, 캐주얼로도, 예,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용 빈도로 봐서는 제가 이 자켓을 이 세 개 중에서는 뭐 이것 말고도 제가 바람막이들이 있지만은, 예, 이 자켓의 사용 빈도가 아직 제일 그 높은 것 같습니다. 이 글리스 자켓이고,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이제 높은 것이 이제 그 벨간스의 마이크로 라이트 자켓입니다. 네,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. 이게 스트레치성이 상당히 강한 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스트레치성이 강하면 이제 사실은 거기 이제 스판덱스, 예, 그 스판덱스가 이제 혼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땀이 좀 나서 마른 속도가 약간 이제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이 자켓도 스타일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타일상으로 보면, 예, 그 산 아래에서, 예, 뭐 캐주얼로 입기에도, 예, 적당한 그런 자켓입니다. 그리고 원단의 그 성능이나 기능들이 바람막이로서 아주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보시다시피 주문도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이 자켓이 두 번째로 자주 입는 자켓입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잘 안 입는 자켓이 이 아크테릭스 자켓입니다. 아크테릭스 자켓이 뭐 기능적으로 그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 포켓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 뭐 넣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, 아주 가볍고, 패킹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, 예,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들러붙지도 않고,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, 이게 좀,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게 좀 타이트하게 나옵니다. 예, 아주.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 잘 입게 되지 않고, 어쩌다가 산에서만 입게 되니까, 이 자켓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상당히 붙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한 사이즈 큰 거를 좀 사기도 약간 애매하고,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자켓이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자기의 선호대로, 예, 고르시면 그런 대로, 예, 아주 괜찮은 그런 바람막이 자켓을, 예, 구입하실 수 있지 않겠나. 예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봄, 가을에 또는 뭐 가끔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여름에도 춥습니다. 예, 추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지고 다니실 수 있고 또 입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 자켓을 세 종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